여러분은 혹시 베트남 남성들과 기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외국의 남성들과 뭔가 서로 피튀기는 여론전을 해본 적이 있으나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남성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동남아 여자애들 때문에 미치겠다. 한국 여자 미워서 죽을라 하고 한국 좋아한다 말하는데 한국 여자 4명 모두 동남아 여자들에게 열폭을 느꼈다고 말하더라고. 이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야. 나는 시계 그를 여성시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밀어서 국경의 제라는 게시판은 여성시대 내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여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고 워홀 떠난 여성들이 지금 동남아 여성들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살 때는 동남아 아무 생각 없었는데 호주 오니까 선입견시계 생기는 게 베트남 정병국이야 진짜. 내 주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애들도 미쳐 돌아가는 게 한국 여자들 진짜 싫어해. 동남아 말하려면 일주일 밤새야 하는 게 열등감 수준이 어하더레베림 이라고 말하는 중이죠. 이런 글은 한두 개가 아닌 게.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자애들은 한국 여자만 미워하는 게왜 그래? 한국 문화는 좋아하고 한국 남자는 좋아하면서 왜 한국 여자는 싫어하는 걸까? 한국 남자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잠재적 연애상대 왕자님으로 생각하는데, 여자는 왕자님과 사랑하는 자신을 질투하는 차별 대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들은 진심으로 동남아 여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타국의 사람과 기싸움을 해본 적이 없지만, 여성들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기싸움을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동남아 여자들 원래 질투가 많아? 한국 남자들에게는 존나 친절하고 꼬리치는데, 한국 여자들에게만 싹바가지 없이 행동하길래 현지 친구들이랑 동남아 여자 뒷담갔거든. 그러니까 왜 뒤에서 욕하고 다니냐고 여론전을 하더라, 동남아 여자들이. 쇠어름 한 남들도 그 베트남 여자 편들면서 여시 씨가 뒷담간 건 잘못한 거니까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 하는데, 짜증나서 방 옮기고 싶고 동남아 여자들 왜 이렇게 질투가 심한지 모르겠어. 라는 썰을 수백 수천 개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게시판이죠. 우리 여성들은 자신들이 왜 각국의 여성들에게 욕먹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하던 대로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뒷담을 깝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여초식 매콤한 뒷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앞에서는 친절한 척 뒤에서 뒷담 까는 그 문화를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기싸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FM 여러분들은 지금 동남아인들이 너무 싫어. 왜 남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여자들만 미워하는 걸까? 이런 동남아인들의 실체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FM들. 우리 자국 여성들은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째서 남성들은 외국에서 사랑만 받는데 여성들은 미움만 받는 이유를요. 한국 남성들이 외국에서 욕먹는 경우는 전혀 없는 이유를 아마 평생 가도 모를 테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 여성과 동남아 여성들 간의 기싸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 속에 숨겨진 진위를 파악하셨다면 어째서 자국 여성들이 베트남론을 무서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녀들이 얼마나 베트남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실제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한국 남자는 사랑받는데 니들만 욕먹는다면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